검찰총장의 좀 무혐의를 처분해 준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검사의 게 범죄는 당연합니다. 범죄가 아니구나. 오늘의 명언입니다. 참 언론인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엄청 밀립니다. 저설 밑이라서.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이슈를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일부 이슈에서 한 것과 연결되는 이슈인데 윤석열 후에 셀프 수사와 셀프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 김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? 예,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저희 스튜디오에 오디오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. 뭐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사법부 판사들의 성향 분류하고 별의 희한한 것들 이렇게 재판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안 하기로 했고요. 이것이 과연 역시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직권남용 내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느냐. 이거를 누가 수사하냐면 검찰이 했습니다. 고검에서. 검찰 내에 판사들 사찰한 걸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찰이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이제 막할 텐데. 김 기자님. 네,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, 우리 김 기자님께서 발제도 해주시고 한번 핵심을 짚어주시죠. 고등검찰 그 결과 이전에 방금 얘기하던 그 월성원전 얘기를 조금 해도 아, 괜찮을까요? 그럼요, 예. 일단은 귀여워. 월성원전 관련한 수사 자체가 지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기각이 되면서 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. 네. 근데 이 수사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뭐랄까 무리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그 2017년에 행정법원에서 그 월성원전 1호기 이제 그 계속 운행과 관련한 계속 운전과 관련한 그 판결이 나왔었습니다. 그 예. 당시에는 그 노후 원전이나 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. 그 예. 판단이 나왔었고.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월성원전이 정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 자체가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. 어허. 그렇다면 이 경제성은 사실은 부차적인 얘기고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 연관된 문제인데 예. 이 정책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는 사실 이제부터는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오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문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그 문건 작성 관련자들한테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아, 물어보니. 근데 이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은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누군가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왜 예전에, 검찰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관대한 것인지 사실은 알 수가 아니, 없습니다. 근데 근데 이거 예전에 국밥집에서 MB와 국밥을 먹어가면서 BBK 관해서 물어본 적은 있었죠, 검찰이 한번. 그래서 아니라더라로 끝냈죠, 네. 네, 이게 사건이 사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겁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그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다가 이 사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무부와 내통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성, 정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이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이 됩니다. 서울 근데 고검, 그 예. 고등검찰청에서는 정치적인 사실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도 고등검찰청이고요. 그리고 사실상 그 고등검찰청은 이제 검찰의 넘버 투가 있는 곳이고, 그리고 이 고등검찰청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건 관련한 수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네.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면 고등검찰청 자체도 그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려야 되는 건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 쪽에 우호적이거나 혹은 윤석열 총장 쪽의 사건을 조금 덮어주고 싶어 하는 언론과 검찰의
입장들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저 김태현 기자 현장에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격정을 토로하는데 전화로 하니까 너무 부드러워지신 거 아니에요?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으로 계속? 네. 그 아쉬움이라는 게 너무나 큰 아쉬움입니다. 이거는 오늘 사장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? 내 말이 안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지금. 네, 아, 이게 지금 그 김진희 변호사님과 그 최민희 의원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. 아 그렇구나. 마이크를 저희 둘만. 아 그럼 얘기 좀 네. 해주세요. 제가 뭐라 그랬는지. 혹시 회사에서 크게 혼난 거 아니에요? 아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오늘 그 취재 과정에서 제가 좀 회사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아,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. 네. 자, 우리 국민들께 한 2분 정도. 앞에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원전 그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범죄 소명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어필로 기각이 된 것과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내로남불이라고 혹시 시청자분들이 생각할까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어요. 이게 이제 국민들로서는 네. 좀 헷갈리거든요.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호의 그 사법부 사찰을 서울 고검에서 셀프 사찰에서 셀프 면제부 준 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의견을. 네. 일단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법원에서 이전에 나왔던 판단들도 있고 그리고 검사들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판단도 같이 나왔습니다. 예. 근데 그 지금 이 사건, 그러니까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한 사건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혹은 그 범죄 소명이 명확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예.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재판은 제가 저희도 계속 지켜봤었습니다. 근데 이 재판부는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임정엽 그리고 권성수, 김선희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대상 재판부고요. 예.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잘못 제출하거나 혹은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부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. 결국은 그 2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된 것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도 항소심에서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윤석열 총장의 좀 무혐의를 처분해 준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검사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구나. 오늘의 명언입니다. 네. 검사의 범죄도 범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김태현 기자님이 언론에서 열심히 객관적 네. 진실을. 어차피 공수처에 가는 사건들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해서 정확한 사실 팩트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.